오늘은 제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시려고 했는데 지금 불가피하게 오실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인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 자발적 자가 격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의리 하면 뭐 이분 떠올리시죠? 최근 대구로 달려가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의리를 보여준 배우 김보성 씨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보성 씨,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네, 지금 혹시 계신 곳이 어디시죠? 예, 우리 집에 그 지하실 방에 혼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자발적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예. 대구에 가서 지금 마스크 지금 나눠주시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 중이신데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뭐,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예. 지금 자가격리 시작한 지한 며칠 정도 되신 거죠? 오늘로 한 6일째, 3일째로 됐으니까 6일 됐습니다. 아, 어때요? 좀 답답하진 않으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뭐 책도 머리고도 책도 읽고 예. 뭐 명상하고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대구 시민 여러분께 기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모든 지금 힘들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지금 좀 시간이 남아서 예.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가격리는 근데 이제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 답답한 거죠? 부분이 뭐냐면 아, 예. 정말 또 달려가고 싶은데 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집에 있는 게좀 답답합니다. 아, 그렇군요. 좀, 달려가고 싶습니다. 네. 다시 달려 나가셔야 될 텐데 언제까지 자가격리하실 예,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3일째 독립기념일 갔으니까 화이트데이 3월 14일이니까 밀린 스케줄이 있어요. 예. 밀린 스케줄 예. 그것 조금 소화하고 바로 그 마스크를 또 추가 지금 제작하고 있으니까 예. 그거 완료되면 바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뭐, 이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것 같은데, 마스크 기분은 좀 어떻게 결심하시게 되신 거죠? 지금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지금 힘들고 있지만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 그때 당시에 네. 좀 마스크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고 예. 좀 전달을 드리면서 한분한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 네. 받아들이고 싶었고 예. 힘내시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네. 마스크는 그 많은 양을 좀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 주문 제작을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대구에 내려갈 때 썼던 그 마스크를 네. 제가 버린 겁니다. 예. 사실 뭐늘 유쾌한 모습 많이 보이셨는데 대구에서 모습은 정말 저도 좀 감동적이었는데 직접 만난 대구 시민들은 좀 어떤 얘기 하시던가요? 네. 많이 힘든 상황에서 위축된 상황에서 네네. 그 마스크를 전달하는 것을 떠나서 그 예. 정말 진심으로 그 위로의 마음을 감사하다고 막 눈물 흘리신 분도 계셨고, 예. 그나마 좀 이렇게 좀 따뜻하게 좀 위로가 이렇게 마음이 전달되니까 힘을 내신 분도 계셨고, 네. 반면에 좀 이렇게, 좀 위축되신 어르신들도 보였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그 젊은 분들은, 동성로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이 밝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네. 좀 안심이 됐습니다. 네. 근데 대구 시민들이 올려주신 사진을 저도 봤는데, 현장에서 왜 이렇게 우셨어요? 너무 많이 우신 분이 계신데, 그 꽃다발이라고 편지를 주셨는데, 네. 편지 내용이 너무 힘들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셔서 눈물이 네. 났다라는 내용인데, 그 편지가 모든 대구 시민 여러분의 그 마음인 것 같아서, 네. 눈물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가족들은 혹시 뭐 대구 간다고 하실 좀 걱정은 안 하시던가요? 물론 뭐 걱정을 하기도 하고 좀 네네. 말려하기도 했는데 제 의지하고 신념이 너무 워낙 강하니까 네. 나중에는 뭐잘 다녀오라고 응원했습니다. 네. 근데 이 대구에 가기 앞서서 또 마스크를 들고 찾아가신 곳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 이 장애인분들과의 의리도 지키셨다면서요? 지금 이 시기에 그 취약계층이나 소외되신 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의 그또 맞춰서 제작을 해가지고 전달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최근에 김보성 씨가 직접 노래한 을이라는 곡이 있던데 가사를 보니까 뭐 후회는 하지 않았다, 정의와 신념만 있을 뿐이다, 뭐 낮에도 밤에도 내 몸지쳐도 뭐 이런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뭐 이제 김보성 씨 정말 요즘에 보여주는 행동도 그대로로 가사로 담으신 것 같아요. 가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약간 의리라는 노래를 말씀하시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네. 대구 시민 여러분께 그 위로기 때문에 그 가사에 있는 그 위로 네. 함께하겠다 끝까지 함께하겠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좀 민망하게 들으실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서 김보성 씨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대구에 마스크 이제 전달해 주신 뒤로 슈퍼히어로 무비로 시대의 장르를 잠시나마 바꿔준 어벤져스 같은 존재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제가 그걸 못 봤는데요. 네네. 아, 제가 주인공이 되고 제가 좀 초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예예. 정말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모든 힘든 분들, 아픈 분들, 네. 대구 시민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힘을 내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지금 네. 뭐 대구 분들도 대구 분들인데 코로나19로 네. 많은 국민들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너무, 김보성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네. 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진심으로 화합하고 단결해서 이 코로나를 이겨내야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간에 또 정말 힘드신 대구 시민 여러분들, 경북 쪽에 또 전국의 모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고 힘든 분들께 응원해 같이 함께 응원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지금 응원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구 시민 여러분들, 모든 힘드신 분들 힘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자가격리하고 계신데 자가격리 잘 마치신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멋진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온몸을 던지겠습니다.